클라리넷을 연주하시면서 가장 피하고 싶은 실수는 아마도 삑사리, 스퀵일 겁니다. 연주자들끼리는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이 삑사리, 스퀵은 인간의 영역이 아닌 신의 영역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요. 나의 의지와는 다르게 예고 없이 찾아오는 스퀵은 사람을 참 당황하게 만들죠. 클라리넷 스퀵은 우리가 연주할 때에 원하지 않는 순간 높은 음이 튀어나와서 불편한 것도 있지만 연주하는 음악의 화성과는 관계없는 음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더 귀에 거슬리게 돼 있어요. 색소폰의 경우에는 스퀵이 나더라도 옥타브 위에 음이 날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나마 귀에 덜 거슬리거든요. 그럼 이놈의 스퀵, 삑사리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운지를 하는 키에 따라서도 작용을 하지만 호흡의 방향에 따라 음역이 결정되는 부분이 크고 스퀵은 엄연히 존재하는 음정입니다. 라시 극복 프로젝트 4편에서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죠. 이번 시간 집중하셔야 하는 부분이 호흡의 방향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호흡의 방향이라는 것은요, 실제로 그렇게 있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제가 편의를 위해서 이미지적으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할 때가 많습니다. 마우스피스를 기준으로요, 크게 바람의 방향이 이 아래로 가면 1음역, 정면으로 가면 2음역, 그리고 이 위쪽으로 가게 되면 3음역이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많이 드려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만 사실은 굉장히 예민하고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반음 간격만 되더라도 호흡의 방향 차이가 있고요. 제가 재밌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1음역 도를 운지한 상태에서 옥타브 키를 누르지 않고 똑같은 포지션에서 세 가지 소리를 낼 거예요. 1음역에 도, 2음역에 솔, 그리고 3음역에 미. 차례대로 제가 소리를 내볼게요. 그리고 손이 그대로 있는지 한번 보시고 아래 턱과 입술 부분을 유심히 봐주세요. 신기하신가요? 뒷부분에는 제 맘대로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호흡의 방향만으로도 같은 운지에서 음역대를 자유자재로 소리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랫입술 근처가 움직이는 것을 보셨죠? 색소폰 연주자들도요, 자세히 보시면요,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스퀵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죠? 원하는 음을 내려고 할 때 순간 호흡의 방향이 뒤집히거나 잘못되었을 때 이렇게 스퀵이나 삑사리가 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지금 호흡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느낌을 이미지화시켜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스퀵, 삑사리를 어떻게 해결하고 연습하면 좋을까요? 제가 알려드릴 연습 방법은요, 저의 은사님 중 한 분이신 백원호 선생님께서 예전에 알려주셨던 방법이에요. 오래전에 블로그에 악보와 함께 포스팅한 적이 있었는데요. 음정의 도약 연습을 하시면은 이 스퀵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저음부터 옥타브로 오르락내리락 연습을 하시면요, 스퀵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올라갈 때는 어렵지 않으나 익숙치 않은 분들은 내려오실 때 보통 스퀵이 많이 나실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팁은요, 높은 음에서 낮은 음으로 내려올 때 입술의 변화와 호흡의 방향에 대한 감을 느끼시면서 크게 연습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팁입니다. 반드시 크게 연습하셔야지 작게 연습하시면 그 효과가 좀 미미할 거예요. 처음에는 천천히 연습하시다가 익숙해지시면 점점 템포를 당겨서 입술의 유연함과 순발력을 기르시는 게 좋아요. 악보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유튜브 정보창과 댓글에 제 블로그 링크를
달아둘게요. 거기에서 악보를 보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도약 연습 방법은요, 지금 막 클라리넷을 시작하신 분들에게는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손가락만 해도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초보분들은 저음 미부터 한음씩 간격을 넓히셔서 연습하시는 것도 좋아요. 라시 극복 프로젝트 오른손 강의에서 알려드렸던 방법인 도시, 도라, 도솔, 도파 이렇게 순서대로 해서 도미까지 이렇게 반복 연습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음역에서는 도레, 도미, 도파, 도솔 이런 식으로 도도까지 간격을 넓혀서 반복해서 연습을 해보세요. 역시나 높은 음에서 낮은 음으로 이동할 때 아랫입술의 유연함을 가지고 움직임을 느끼면서 연습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이런 연습들이 익숙해지시면요, 이제 옥타브 연습에 도전해보세요. 오늘 알려드린 이 연습 방법은요, 스퀵을 완벽하게 제거해주지는 않아요. 그 대신 출몰 횟수를 줄여주는 거죠.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스퀵은 신의 영역이라고요. 스퀵은 극복해야 할 대상이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스퀵을 피하기 위해서 소리를 작게만 내시고 연습하신다면 소리도 실력도 제자리를 맴돌 수밖에 없어요. 이번 시간 강의를 통해서 스퀵을 한번 정복해보세요.